어제 12시간 정도 비행기를 슉 타고 날아와서 지금 런던에 있는 이슬링턴이라는 지역에 있는데요. 지금 겟레디미 촬영하려고 켰는데 얼굴 상태가 말이 아니네요. 그래도 한번 여러분들과 겟레디미 촬영해볼게요. 이번 여행 오면서 가장 면세점에서 사고 싶었던 아이템이 딱두 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가 이제 알마니 핑크 쿠션, 그리고 하나가 이제 셀린에서 가방을 하나 사는 거였는데 제가 그거 두 개를 다그 어려운 걸 해냈습니다. 그래서 진짜 어렵게 구한 거 요거 조르지오 알마니, 조르지오 알마니 꺼내볼게요. 바로 핑크 쿠션이에요. 너무 예쁘죠? 영롱영롱. 제가 이게 핑크를 워낙 좋아하는 핑크 덕후다 보니까 이게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이번 여행에서 면세점에 갔더니 있긴 있는데 제가 원하는 컬러가 없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컬러는 요 3번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이거를 막 애타게 얘기하니까 그 원래 직원 언니가 안 되는 건데 자기가 이거 하나 원래 내일부터 팔 물량으로 갖고 있는 건데 그냥 오늘 꺼내서 주겠다고 해가지고 겨우겨우 구입했어요, 이 아이. 파운데이션은 알마니께 잘 맞아서 이 아이도 그래서 밖에 돌아다닐 때 수정화장하거나 아니면 가볍게 그냥 할때 이걸 사고 싶었어요. 한번 오픈을 해볼게요. 잘안 되는데? 오! 짜잔. 이 버튼 눌러서 쿡 열고 되고, 열면 되고,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여기 안에도 핑크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안에는 이렇게 있네요. 이 거울, 이거 떼기 싫은 거 뭔지 아시죠? 이거 나중에, 좀 나중에 떼려고. 나만 그런 거 아니죠? 이거 한 번에 떼기 싫은 거 나만 그런 거 아니죠? 찔끔 쓰다가 좀 떼고 싶은 마음 아시죠? 그래서 일단 톤업 쿠션이라서 얘는 커버력은 크게 없거든요? 그냥 가볍게 톤 보정할 때 쓰는 거라서 저는 약간 딱 깔끔하게 돼 있네요. 이렇게 딱 뗐어요. 뗐고. 근데 이게, 어머, 되게 신기하다. 아니, 이렇게 뭔가, 뭐지 이게? 아, 어머, 어머, 이거 에센셜 나오는 거 봐. 되게 촉촉해요. 우와. 대박. 완전 촉촉해요. 이거 뭐야? 아까우니까 발라줘야지. 어머, 잘 샀네. 이게 지금 원래 톤업 쿠션이라 그래서 커버력은 많이 없는 라인인데 저는 이 정도 커버력 괜찮은데요? 저처럼 막 트러블이 너무 많지 않으신 분들은 이거 진짜 괜찮은데요? 전 사실 이걸 프라이머로 쓰고 파운데이션으로 한번더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전혀 그럴 필요 없을 정도로 그냥 요 위에 그냥 여드름 자국이나 잡티 위에 컨실러만 싹싹싹 해주고 얘는 그냥 이대로 해도 너무, 너무 괜찮은데요? 발림성이 완전 착착착착 붙어. 지금 이 핑크 쿠션만으로 했는데 피부에 광도 괜찮은 것 같고 좀 트러블도 거의 다 가려졌거든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괜찮는데요? 저는 굳이 얘를 한번더 하려고 그랬더니 이거 할 필요가 없겠어. 아주 좋습니다. 생각보다. 이 아이, 예쁘기만 한게 아니네요. 역시 알마니가 잘 만들어요. 피부 메이크업은 다 됐고요. 이제 저는 이거 쓰거든요? 아이브로우 그릴 건데, 제가 쓰는 게 요, 퍼펙트 아이브로우 스타일러라고 해서 미샤 거예요. 저는 미샤 거꽤잘 쓰는 편이에요. 이것도 그냥 꾸준히 쓰는 아이템? 짜잔. 살짝 비어있는데 조금 더.
전 눈썹은 이 정도로만 그냥 내추럴하게 하거든요. 이것도 미샤 건데, 요거를 써서 눈썹 컬러를 살짝 부드럽게 바꿔줘요. 이런 식으로. 거의 차이는 없는데, 그래도 이게 눈썹 컬 고정도 되고, 저는 요거를 항상 써줍니다. 미샤 거고, 이름은 피넛 쿠키. 이름은 피넛 쿠키. 눈두덩이. 거의, 얘는 거의 그냥 음영도 아니고 약간 베이스 까는 정도로만. 티도 안 나요, 사실. 근데 안 하면 티 나고. 뭔지 아세요? 하면 티가 별로 안 나는데, 이걸 또안 하면 그렇게 티가 나. 됐나요? 살짝 음영이 잡혔죠. 너무 진하게 했나? 그리고 저는 진한 거 들어가기 전에 항상 하는 게 있어요. 바로 요 뷰러거든요. 이 뷰러는 제가 시세이도에서 구입했어요. 일본에서 샀는데 얼마 두고 샀지 그때? 천엔인가 천얼마엔인가 아무튼 한국보다 저렴하게 샀어요. 올려줍니다. 올라갔죠? 이쪽에. 이쪽이 안한 거고, 이쪽이 한 거. 올라갔죠? 현실 데일리 메이크업입니다. 항상 그냥 제가 하는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화장한 게 거의 한 10년째인 것 같은데? 20살 때부터. 눈이 쌍꺼풀이 없어요, 보면은. 예, 네, 쌍꺼풀 없죠? 쌍꺼풀이 없어서, 사실, 화장을 할때 처음엔 되게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제 점차 하면서 저도 이제 제 스타일이 좀 생겼어요. 그리고 아이섀도우는 저는 요 아이를 써요. 루나솔. 루나솔의 베이지 베이지라는 제품이고요. 저는 거의 브라운 계열의 메이크업을 자주 하다 보니까 해서 저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요 가장 진한 아이로 일단 저는 이거를 이렇게 두껍게 올려도 눈을 뜨면 티가 안 나요. 그죠? 이렇게 두껍게 했지만 눈을 뜨면 이게 쌍꺼풀이 없는 사람들 공감할 것 같아요. 약간 진하게 해도 눈을 뜨면 티가 안 나. 그래서 옛날에 스모키 메이크업 할때 가인 이런 화장 유행할 때 저도 그때 많이 보고 배웠던 것 같아요. 여기를 살짝 저는 올려주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럼 여기가 살짝 이렇게 올라갔죠. 좀 이따 아이라인 하면 더 눈이 이렇게 휙 올라가 봐요. 제가 눈이 좀 처져가지고. 아이라이너. 아이라이너 역시. 요거. 브라운 계열의 우드버리 있어요. 올리브영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죠. 저는 이렇게 보시면 엄청 두껍게 그리거든요. 전체적으로. 근데도 눈을 뜨면 없어요. 이렇게 두껍게 해도 없어. 그래서 엄청 두껍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눈이 살아나. 여기를 쓱 올려줘. 전 이만큼 슉, 슉 올려주고. 다시 이쪽을 채워줘요. 여긴 아이라이너를 했습니다. 확실히 다르죠? 한쪽이랑 안 한쪽. 이렇게 두껍게 해줘도, 봐봐요. 그래도 눈을 뜨면 끝부분만 좀 포인트가 되게. 눈이 확실히 올라가 보이죠? 여기도 똑같이 그려줬습니다. 여기까지 다 되셨으면, 아무도 안 따라 할것 같긴 하지만, 그냥. 여기서, 아까 여기 베이지 베이지에서 저는 여기 컬러. 이거를 묻혀서,
이렇게 이어줘야 돼요. 자연스럽게. 이 아이라인과 내 아이섀도우를 자연스럽게 이 아이가 브릿지 역할을 해줘,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윽해졌죠? 여긴 쨍한데? 그윽. 이 아이로. 이렇게 이어줍니다. 짠! 됐어요. 사실 별게 없어요. 눈은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이 약지 손가락으로 여기 제일 밝은 여기 부분 있거든요. 이걸로 눈 앞머리를 살짝, 살짝 해주십니다. 아까 이거 중간 컬러로 눈 밑에도 살짝. 전 눈밑은 거의 안 해요. 몰라, 내 눈에 눈밑을 하면 너무 어두워 보이고 안 어울려요. 전 눈밑을 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아이섀도우만 하고 아이라인은 눈밑을 하지 않아요. 저는 이거 키스미 마스카라 잘 쓰거든요. 이게 지속력이 좋아가지고 키스미 마스카라는 정말 오래오래 썼어요. 그냥 전 마스카라는 키스미만 쓰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마스카라 하나 쓰는 게 있는데 그게 이거예요. 키스미는 그냥 고정으로 써주고 이렇게 섬유질 같은 게 묻어 있어서 얘를 눈에 하면 속눈썹이 길어져요. 블러셔를 해야 되는데요. 저는 요거 써요, 요즘. 이게 좋은 게 여기 위에는 이렇게 아이섀도우가 사고가 되어 있고, 여기 열면 블러셔가 되어 있어. 이거 진짜 출장 가거나 여행 갈때 되게 좋은 것 같아. 이거 하나만 사실 있어도 되거든요. 근데 얘는 약간 핑키시한 컬러라가지고, 저는 브라운색을 따로 갖고 오긴 했지만, 어쨌든 이것도 되게 예뻐요. 저는 얼굴이 전체적으로 쿨톤이라서, 블러셔는 웬만하면 핑크를 이용해요. 저는 약간 오렌지는 안 어울리더라고요. 약간 여기 가운데 중심으로 좀 생기 있어 보이게 발라줄게요. 어제 여기 숙소 오는데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한밤중에 9시 넘은 시간에 도착했는데 런던에 여기 찾아오는데 막 기차 타고 히드로공항에서 기차 타고 그리고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왔는데 막 비까지 내리는 거예요. 근데 막 데이터는 못 사가지고 주인한테 연락은 못 하고 있지 막 로밍을 해야 되나 막 이러고 있는데 길 가는 어떤 소피라는 천사가 저희를 Are you okay? 이러면서 지나가는 거였어요. 내가 이러다가 나안 괜찮아. I'm not okay. 이랬더니 What's happened? 이러면서 막 와서 도와주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여기 주소 보여주면서 여기 어떻게 가야 되냐 했더니 자기가 전화 호스트한테 해가지고 여기까지 데려다 줬잖아요. 진짜 소피 이 영상 못 보겠지만 너무 감사해요. 감사했어요. 오늘 만약 길거리에서 만나면 제가 밥이라도 사드리고 싶네요.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블러셔도 이렇게 씁니다. 이제 머리 만지고 옷 입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머리하고 옷을 제가 입고 오겠습니다. 네. 메이크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립스틱 바르는 걸안 보여드렸구나. 오늘 립스틱 느낌은 이제 마지막으로 립을 바를 건데요. 저는 립은 오늘 이거 버츠비로 항상 입을 촉촉하게 해주거든요. 이게 제일 매트한데도 촉촉해서 좋고 그리고 오늘 바를 립은 이 아이예요. 3컨셉 아이즈 니어 앤 데어.
컬러 되게 이쁘더라고요. 버추리 발라주고 UI 니어앤데어를 약간 누드톤인데 핑키해서 이뻐요. 이렇게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누드, 약간 누디한데 또 컬러가 아예 없는 건 아니고. 메이크업은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머리를 조금, 머리 얼마 전에 잘랐어요. 그쵸? 확 짧아졌죠? 왜 막 뜨네? 살짝 여기 이렇게 드라이 해가지고 제가 오늘 입을 옷이랑 같이 머리랑 하고 올게요. 잠깐만요. 요거는 작년에 스페인에서 산 코트인데 막스마라 위켄드 거예요. 되게 잘 입어요. 컬러도 그냥 어디든 잘 어울리는 베이지 컬러고, 그리고 겨울 되면 제가 이걸 안 벗어가지고 제 친구가 무슨 이게 문신이네요. 문신 싫어해요? 이렇게 오늘 입을 거고 이제 날씨가 조금 낮에 더우면 살짝 이렇게 벗고 다녀도 되고. 그리고 요 셔츠 예쁘죠? 요 라인이 완전. 이게 여름에는 이제 SS 때는 요 터틀넥 없이 요것만 입으면 요게 쇄골 라인이라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게 실루엣이 너무 예뻐서 하나 구입했어요. 방금 막 택을 때 뜯었는데 헤를라라는 브랜드예요. W 컨셉에 가면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여성스러운 무드가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저번 쇼핑하울에서 보여준 그 망고 귀걸이 오늘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줍니다. 어때요? 잘 어울리나요? 이렇게 오늘의 룩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제가 저번 쇼핑하울에서부터 계속 올드셀린 막 설명하면서 이거 귀걸이 설명하면서 셀린도 아닌데, 근데 제가 그런 이유가 있어요. 짜자잔, 셀린입니다. 올드셀린이죠, 로고가. 제가 이거를 진짜 너무너무 사고 싶었어요. 왜냐면 이제 올드셀린은 구입할 수 없는 아이템이 되고, 셀린은 계속 있지만 이 프랑스 표기식으로 적힌 이 올드셀린을 이제 만나볼 수 없는 거잖아요. 짜잔. 그래서 제가 면세점에서, 한국에서 런던 올 때 면세점에서 구입했고요. 가격은 260 얼마, 뭐 이제 관세도 낼 거니까 관세까지 하면 300만원 좀 안 되게 구입하는 것 같아요. 꺼내볼까요? 짜자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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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너무 예쁘죠? 와, 정말 이 아이 너무 아름답네요. 지금 유럽에서는 이 올드셀린을 구하는 게 진짜 힘들대요. 이제 이 피리필로가 디자인한 이 로고가 이 브러식으로 박힌 이게 없어지고, 이렇게 잘 팔리는 뭐 트리오백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요거같이 뭐 뭐야 러기지백이라든지 이런 거는 계속 쭉 나온대요. 스테디셀러 아이템은 계속 나오는데 문제는 로고가 바뀐다는 거. 그 미국식 로고 있죠. 그렇게 바뀐다는 거. 그리고 컬러도 이제 앞으로 나오는 시즌 컬러들로 나오겠죠. 그래서 저는 꼭 이것을 올드셀린일 때 구입을 하고 싶은 거예요. 퇴사 기념으로? 퇴사 기념? 저에게 주는 선물이기도 하고, 이제 선물 그만 줘야 되는데, 선물 너무 많이 줬는데 이제 진짜 마지막일까요? 어쨌든 요거를 이제 저에게 5년간의 저에게 수고했다는 의미로 갖고 싶었던 셀린백을 구입했고요. 오늘 룩에 완전 딱일 것 같아요. 짜잔, 이렇게 이렇게 들고 댕길 거예요. 너무 예뻐요. 런던 겟 위드 윗미는 여기까지고요. 그럼 저는 이제 나가서 예쁘고 재밌는 내용 또 많이 담아올게요. 안녕.
아, 그거 해야 되는구나. 구독, 좋아요, 오키도키요. 안녕.